자, 오늘도 실험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은 일단은 제가 세차 유튜버를 하고 있잖아요. 제 주변 지인들이 자꾸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야, 세차가 누군 알겠는데 왁스 굳이 바를 필요 있어? 그거 뭐하러 발라? 어차피 왁스 발라봤자 시간적으로 또 더러워지는 걸, 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은 왁스의 중요성이라 해가지고 이 왁스를 바른 면과 왁스를 바르지 않는 면의 차이는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장면에 마스킹 테이프도 작업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반만 왁스 작업을 하고 반은 왁스 작업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마침 이 영상을 촬영하고 난 다음에 해외에도 이제 출장을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10일 정도 있다가 돌아올 예정이긴 한데 오늘 왁스 작업을 싹 해놓고 이제 10일 동안 저희 회사 앞에다가 방치를 해놓을 겁니다. 자, 여기 운전석 기준으로 이렇게 반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제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도장면에 바른 왁스에 관련된 이런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리는 탈취를 하지 않은 점 참고만 해주세요. 왁스를 바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반판만 작업을 해놓는 거야. 딱 반이니까 여기까지도 싹 기준점까지 싹싹. 이사님 왁스 뿌리고 이렇게 뭐 2주 동안 같이 했던 적 있어요? 일단은 없죠. 왜냐면은 계속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 촬영에도 막 어떤 A라는 왁스를 발라놨다가 이제 뭐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왁스를 발라야 되니까 또 탈취하고, 또 B라는 왁스 발랐다가 또 다른 거 해야 되니까 또 탈취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래 유지했었던 적은 없죠. 진짜 제 실제 삼촌한 때도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 맨날 뭐 프리워싱이나 뭔가 하고 뭐 카샴푸도 하고 뭐 왁스까지 바르는데 너무 너 오버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천하더니. 그래서 진짜 이 실험을 꼭 하고 싶었어요. 오케이, 작업 끝. 끝. 일단 왁스 작업까지 전부 다 끝냈고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제 차의 상태가 어떤지 이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왁스를 발라두고 약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해외에서 복귀를 하고 다른 일들을 먼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히려 좋아. 이 한 달 동안 제가 차를 그냥 막 야외에 방치를 해놓고 제 차가 아주 그냥 엉망이 됐습니다. 오염이 안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왁스를 바른 쪽등 이렇게 오염물들이 좀 작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왁스를 바르지 않는 맨 도장면 부분들은 아주 그냥 엉망진창에 이게 크게 크게 이제 막 크기도 막 일정하지 않은 그런 얼룩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세차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물을 쏘고 뭐 펑거도 하고 뭐 카샴푸도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코팅이 된 부분과 코팅이 되지 않은 쪽의 차이는 어떤지 제가 한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번 쏴볼게요. 그냥 물만 싸도 확실하게 오염들이 남아있어요. 코팅을 한 쪽도 오염이 아예 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부분부분만 오염들이 돼 있고, 코팅을 하지 않은 맨 도장면들은 보면은 난리 났습니다 이거 진짜. 자, 그러면 이제 물만 쌌을 때는 이제 확실하게 큰 효과는 없다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제가 이제 세차장에 있는 폼을 쏘면서 이제 또 오염물은 얼마큼 제거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폼을 뿌려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왁스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폼을 밀어내요. 지금처럼. 근데 이제 맨 도장면 코팅이 아예 안 돼 있는 부분들은 폼을 밀어내지 않고 그냥 흘러만 내린다. 왁스 코팅 하고 나면은 그냥 뭐 광만 좋고 뭐 반짝반짝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이 왁스 코팅을 해줘야지 차량 보호가 된다. 자, 이제 빠르게 에어건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맨 도장면은 이제 뭐 고압수를 쏘고 펑펑 쏘고 지금 고압수를 한번 더 쐈는데도 물때들이 남아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코팅을 해둔 부분 가서 다시 에어를 쏴볼게요. 왁스 코팅 한데도 물때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코팅을 안 한 쪽보다는 이 정도로 봤을 때는 언뜻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게 프리워시만 해도 완벽하게 이물질을 제거를 할 수 없긴 하거든요? 이 프리워시를 하는 이유가 큰 이물질들을 먼저 떨어뜨려내 주려고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물질들이 남아있긴 한데 이제 물리적인 힘 가샴푸 작업하면서 코팅이 된 쪽과 안 된 쪽의 차이는 어떤지 한번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차를 끝낸 와중에도 왁스 코팅을 안 한 부분에는 아직까지 물때가 남아 있습니다. 뭐 안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이렇게 물때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왁스 코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도장면에 이렇게 물때가 남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세차를 하게 되면은 이게 쉽게 제거는 되는데 뭐 가끔씩 이게 세차를 진짜 안 하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진짜 막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막 세차 주기가 되게 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차에 물때가 남아있고 이게 그대로 방치가 되고 이게 막 햇빛도 맞고 막 이래 버렸다 그러면 이 물때는 도장면에 파고 들어가요. 도장면에 파고 들어가면은 세차를 해도 지금처럼 물때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때가 나오면은 이제 도장면이 완전 상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물때는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나요? 이렇게 세차를 했는데도 남아있는 물때들은 바로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페인트 클렌저를 써야 물때를 제거를 할 수가 있다. 지금은 이제 한 달 정도 방치를 해서 이렇게 생긴 물때 정도야 페인트 클렌저를 쓰면 제거는 되겠지만 진짜 오래 방치되고 그런 물때들은 이제 페인트 클렌저로도 제거가 안 되고 이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을 했는데도 이제 제거가 안 된다.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광택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미리미리 해주는 게 제일 좋다. 적당량 좀 짜주고 이제 물때 부위에 문질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빡빡 문지르면 당연히 도장면에 손상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빡빡 문지르는 게 아니고 좀 적당한 가압 주면서 좀 살살 이렇게 좀 문질러 준 다음에 이제 좀 물때가 사라진 것 같다. 아, 나 많이 문지른 것 같아 할 때 이때 남아있는 약재를 타월로 걷어내는 겁니다. 남아있는 약재를 싹 걷어내주면은 물때가 사라졌죠? 없었어. 네, 물때는 도장면을 파고 들고 깊숙이 파고 든 물때들은
이런 팬티 클렌저로 제거를 못한다. 이건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물때가 남았을 때 이제 어떻게 또 제거를 해야 되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솔직히 세차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팬티 클렌저까지 하라 그러면은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찮아도 이렇게 세차 한 번씩 하실 때 이렇게 왁스를 한 번씩만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이런 물때가 남지도 않고 다음에 세차를 하실 때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하다. 자, 하여튼 오늘은 왁스의 주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무왁스가 됐든 고체 왁스가 됐든 뭐 습식 코팅제가 됐든 어떤 코팅제는 좋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팅을 안 하는 것보다 코팅을 해줘야지 오염물들이나 물때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 와, 그럼 이거 세차하기 좀 귀찮은 사람들한테도 왁스가 좀 좋겠네요. 그렇죠. 세차를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무락스 뿌리고 닦아주기만 해도 이렇게 물때가 생기진 않습니다. 진짜로 피부과를 가는데 나는 막 피부관리를 한 번도 안 했어. 막 여기를 엄청 많은 사람이 피부과 가는 게 막 관리가 편할까요? 아니면은 막 나는 맨날 이렇게 밤마다 뭐 로션도 발라주고 막 관리했던 사람이 피부과를 가는 게 관리를 조금 더 편하게 할까요? 이런 차이도 보시면 됩니다. 진짜 이사님이 피부과를 가보시면 알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왁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딱 반반 왁스 작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차까지 마저 끝냈으니까 나머지 반도 좀 왁스를 바른 다음에 광도, 비딩 또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사님, 네? 이거 그럼 혼자 작업하시는 거죠? 아니, 도와줘야지. 뭔 소리야. 솔직히 저기 지금 물때가 아직 좀 많아. 저런 건 많이 어디가.